자주 하게 되면 뒷목에 냉기가 와서 뻣뻣해져서 혈압적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네.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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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럴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음료의 재료도 공개해 볼까요? 자, 이게 메밀입니다, 메밀. 메밀이요. 메밀이군요. 네. 메밀이 고혈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메밀을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교맥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교맥에 있는 비타민 P라고 하는 그 종류의 루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이게 혈관을 아주 탄탄하게 해줘요. 그래서 출혈을 잘 생기지 않게 하거나 동맥경화라든지 식이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선생님께서 고소하게 메밀을 볶고 계시거든요. 예. 아니, 이렇게 볶아서 차를 끓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스튜디오 안에 다 고소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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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을요, 그냥 끓이는 것보다 이렇게 볶아서 끓이면은요, 네. 맛도 고소하고, 그 다음에 메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훨씬 더 용출이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약점도 좋아지고요. 그러네요. 예. 메밀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어떻게 차를 만들어야 되나요? 네, 이것도 똑같이요. 구수한 냄새가 날 때까지, 연기가 살짝 날 때까지 볶아야지 구수하거든요. 네. 네. 이걸 똑같이 물에다가, 한 200cc 물에다가, 메밀을 넣고, 네. 한 1시간 정도 푹 끓여서 네. 드시면 되는데요. 아, 제가 이렇게 끓여왔어요. 아, 메밀차. 네. 메밀차를 끓여왔거든요. 어머, 어떠세요? 어떠세요? 전혀 아까 보리차 마시던 것보다 더 뭐랄까 순하고 작적이지 않은 네네. 그냥 물처럼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아마도 이혜연 씨한테는 메밀차가 잘 맞아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가요? 전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네. 네. 메밀을 드실 때는 지금 볶아서 드셨는데 그렇게 하면 찬 기운이 덜해져서 도움이 되고요. 아, 네. 평소에 속이 차거나 임산분들한테는 좀 삼가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따뜻하게 해서 하루에 한 두세 차례 정도 드시면 네. 좋겠군요. 네. 자, 그러면 뒷목이 뻣뻣하고 핑돈 이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메밀차를 한번 좀 권해드렸고 두 번째 질환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 당뇨인데요.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참 힘든 이 여름철 당뇨 환자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당뇨 환자들이 평소에도 무기력한데 네. 땀이 빠지고 혈압이 낮아지니까 더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네. 이런 분들께는 어떤 건강음료 재료가 좋을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우엉이네요. 네, 대표적인 뿌리 채소라는 우엉이 나왔네요. 네. 네. 우엉이 좀 도움이 되나요? 당뇨 환자에게? 우엉은 뿌리 식물들이 당뇨에 다 좋은 효과를 갖게 하는데요. 이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치 이게 인슐린과 같은 효과를 가져서 당뇨 환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그닐이라고 하는 성분이 끈적끈적하는 점액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장 점막에서 식이섬으로써 우리 몸에 그 여러 가지 불순물적인 것들을 체외에 잘 배출시키는 내용이 있어서 네. 우엉차를 드시면 그런 내용으로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식이섬유도 네.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우엉을 보통 뭐 볶아서 먹던지 그렇게 그렇죠. 나물로 먹잖아요. 예. 반찬으로. 근데 어때요? 차로 마시니까 저는 약간 그 결명자차를 묽게 해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구수함과 우엉의 향이 네. 살아있죠. 네네.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으면 네. 많이 먹지 못하고 꾸준히 먹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차로 먹으면 예, 다양하게 오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네.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아, 우엉차는요. 네. 예, VCR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네, 우선 생수와 배와 우엉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엉을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껍질째 씻어야지 약효가 훨씬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먹기 좋게 잘라서 요거를 서늘한 데서 말리는데요. 한 그늘에서. 5분의 1 정도로 팍 줄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걸 프라이팬에다가 구수한 냄새까지 날 때까지 아주 낮은 불에서 은근하게 볶아주셔도 냄새가 좋아요. 네, 연기나기 전까지만 해주면 되겠네요. 연기나기 전까지 해주시면 좋죠. 여기다가 네. 배하고 우엉하고 물을 넣어서 끓이다가 배가 들어갔군요. 네, 배가 들어가서 아주 맛도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워서 먹기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팔팔 끓이면 중불에 줄여가지고 3, 40분 정도 끓여서요. 얼려서 드시면 됩니다. 네. 부담이 없어요. 네. 너무 진하지가 않아서. 배가 들어가서 또 아주 단맛이 네. 부드러울 거예요. 바로 네. 지금 이은 씨가 한 잔을. 네. 네. 예. 아까 뭐 메밀차처럼 평소에 꾸준히 먹어도 괜찮은 그런 부드러운 맛이라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만성 질환별 여름철 건강 고민 네. 세 번째 혈액순환 장애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손발이 차